가겠습니다. 자, 얘는 딱 봐도 연립 같죠, 느낌이? 뭐 저걸 A라고 두고 B라고 둘게요. 그러면 E가 나가죠? 그러면 2A 플러스 B는 5라고 할 거고, 자, A 빼기 B는 1이라고 하겠죠? 자, 깔끔하게 더해주세요. 자, 3A는 6이죠? 자, A는 2죠? 자, 2를 늦게다 B로 1이죠? 네. 자, 이제 맞춰서 쓸게요. 로그 2의 X가 2란 얘기죠? 자, 로그 3의 Y가 1이란 얘기죠? 자, X는 4가 되겠고요. Y는 3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정답은 12가 되겠죠. 자, 얘는 중분 갖는 거니까, 에이씨, 너무 쉽잖아. 판별식이 0이다. 0이다. 자, 마이너스까지 해서 이것까지, 알겠지? 어차피 쟤는 제곱이라 신경 쓰지만. 그러면 로그 A의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4가 여기다가 분배하면 플러스 4, 로그 A가 되겠고, 마이너스 12가 판별식 0이 되겠죠? 그죠. 자,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딱 셀을 박아요. 그러면 로그 A가 마6이 되거나, 로그 A가 뭐 2가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A 값은 뭐요?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이 되겠고, A 값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계산을 안 한 이유, 그걸 어떻게 할 거라서? 곱할 거라서. 곱할 거라서 지수의 곱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 제곱이죠? 뭐 만분의 1, 그건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자, 연립하셨죠? 네. 블라블라 보이시죠? 아. 자, 치환할게요. 허! 근데 뭐 보이는데? 아. A 더하기 B가 4에 4에 A 곱하기 B가 3이래. 3이래. 야, 이 새끼 좀 수상한데? 수상하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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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해. 자, 뭐냐면 얘네가 근이야. 근이네. A하고 B가 근으로 생각하자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두근의 합이니까? 그죠. 좀 난이도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t가 근이지? 하나가 a고 하나가 b란 얘기지. 무슨 말이야? a가 3이고. 1 혹은 b가 3이거나 a가 3이고 b가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조건이 걸려있어요. x가 y가 그렇죠. 이해가시죠? 이걸로 한다면, 자, A는 지금 로그 3의 X라고 한다면, 그쵸. X는 3이 될 것이고, 맞죠? 네. 그 다음에 Y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죠. 네. 어? 안 되네. 그럼 이것만 뭐 하면 돼? 바꾸면 안 된다? 확인해야 된다? 알겠지? 네. 자, 로그 3의 X가 3이죠? 그럼 X는 27이죠. 그죠? 자, 로그 2의 Y가 1이니까 Y는 2죠? 네. 이걸로 가는 거야. 알겠어? 네. 빼니까 정답은 25가 됩니다. 와. 얘는 가시죠? 네. 자, 다음 볼게요. 중근 같죠? 엑스 졸락이네요. 그죠. 와우. 많이 길죠. 하지만 짝수죠. 하지만 중근이죠. 와우. 와우. 판별식이. 자, 마이너스 어차피 여기 없어요. 저희 다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죠? 네. 마이너스 5, 2,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됐죠? 아. 아, 가자. A 제곱. 치환했어요. 플러스 2, A 플러스 1, 마이너스 5, A 플러스 1 되세요? 네. 판별식이죠? 네. 중근일까요? 0, 0. 자, a 제곱에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2가 되고 0이죠? 1, 2, 툭툭이죠? 자, 로그 2에 a가 1이 되거나, 로그 2에 a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a는 뭐야? 2 아니면? 4. 4가 곱하면 8. 자, 5 반전식의 실사의 활용인데, 이거는 사실 내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지금 각자가 미지수가 다 나와있지? 예. 이게 뭔지만 체크하면 되거든? 예. 온도가 T0인 물체래. 이게 초기 온도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물체를 온도가, 이건 실내 온도를 K라고 하겠대. 이거 당연히 시간이고. 그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온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분명히 조건을 찾아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네. 자, 온도가 120도인 물체니까 T0가 이거란 얘기야. T0에다가 120을 넣을 거고. 그리고 실내 온도가 20도지? 이거 K란 얘기고. 30분, 시간 단위 맞췄지? T라고 할 거야, 알겠어?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자, 30을 넣습니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15 맞습니까? 로고 맞고요. 자, T0에서 K를 뺀 게 분, 뭐예요? 120에서 빼니까 100 정도 되겠죠? 자, T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 T 빼기 그냥 20으로 설정해주시고. 자, 이제 T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가봅시다. 나눠 안 나눠? 나누면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괜찮니? 그럼 한 방에 갈게. 마이너스 2가 났다는 얘기는 요 새끼는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얘기로 판단된다. 즉 한마디로 100분의 1이라는 걸로 판단된다. 즉 100분의 똑같지? 1이 되어야겠지? t는 21도가 되어야겠다. 소리의 측정을 I. 소리의 기준치를 I0. 소리의 크기를 X. X 대입할게요. 기준치죠? 기준치가 찾는 I0. 것도 어려워. I0.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는 X. X. 기준치는 I. I. 다드. 그러면 100은 C 로그 10의 8제곱 A가 되는데 나누면 10이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은 밑을 10을 받고 있으면서 10이 나와야겠죠? 그쵸. 10제곱이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 A는 A 나누기 지금 10의 8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A는 10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지수끼리 뺐을 때 10대 되니까 18은 갖고 있어야겠죠? 그치. 이게 A 값이 그게 A 맞죠. 자 물고기 나이를 체크하래요. 물고기 나이를 체크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이를 A라고 할때요. 길이를 L로 cm 단위에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있죠? 네. 자 연령 이거 A죠? 1.7세. 이거 cm 단위 맞으니까 A로 갈게요. A예요. 자, 이 두 개를 안다는 얘기는 K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K를 찾아서 다시 꼬라 넣으란 얘기, 알겠어요? 3.7 값도 뭐 굳이 뭐 쓸데없는 짓인데, 뭐 아무튼 갈게요. 뭐 하라는데 뭐 방법 있겠어? 자, A다 1.7 넣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로그가 되겠죠? K는 모르겠죠? 자, L에다가 지금 10을 꼬라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자락에 뭐 0.3 하겠죠? 얘 넘기겠죠? 맞죠? 그치. 2가 되겠죠? 약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로그 K의 3분의 2. 자, 그럼 K는요, 일단은 3분의 1을 갖고 있는 걸로 갈게요. 이거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K는 결론적으로 2분의 3이다 라고 K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걸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재정리. 재정리. 자. 후! 자, 나이가 지금 3.7세죠? A다 3.7. 자, 미리 그냥 땡길게요. 4. 4죠, 4. 마이너스 3.3 너무 오니까. 2 로그 2분의 3. 2분의 3 K고. 1 마이너스 30분의 L. 와우, 할 게 많네요. 나누죠?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3 1 마이너스 30에 됐죠? 네.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지? 자, 이거는 밑 자체가 2분의 3을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2제곱을 갖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역수하고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30분의 L 자체가 드디어 9분의 4가 나왔죠? 아, 그럼 이제 넘기게 되면은 9분의 9에서 빼니까 9분의 5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쁘지도 않아. X자 곱해. 그러면 150을 9로 나누면 되겠죠? 분수가 나온 것 같은데, 맞지?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은, 맞죠? 3, 3, 5, 3, 5, 15. 3분의 50cm.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함수처럼. 뭐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들 큰 걸 대입하면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큰 걸 대입하면 작게 나올 수 있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밑 자체가 가분수인지 밑 자체가 진분수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